임명장 제2023-01호 성명 한광수 본명 송담 소속 대한불교 초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신대 직위 회장 이불자님을 대한불교 초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신도회 회장으로 임명함. 2023년 5월 7일 대한불교 초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월강 1원. 네, 회장님은 자리 해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 교구에 신도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송담 한광수 거사님의 신도회장 취임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궁선 회장님이 급작스럽게 사임을 하시고서 후임 신도회장님을 모시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고 그러던 차에 조실이신 도자영자 큰스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오늘 한광수 회장님이 취임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조금은 변화의 시기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나 젊은 층과 유아 숫자가 감소하면서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은 노년층이 되어서 점점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늙고 그래서 여기 합창단만 봐도 30년, 40년 전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그동안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침체가 이어져 왔는데 그 끝에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취임을 하시게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모두 힘을 좀 모아주셔서 회장님께서 전북불교 발전, 전주불교 발전을 위해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지하는 동안은 회장님과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광수입니다. 오늘 큰 스님의 법회에 앞서서 스님께서 저와 저희 신도의 임원님께 해주신 말씀을 깊게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문에서 주신 화두에 포교의 향과 공덕의 향, 부처님과 같은 자비의 향이 묻어날 수 있는 증명의 자리로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한국불교 포교의 원력을 다하신 금산 도영 조실 스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월강 주지 스님, 법진 주지 스님, 우림 주지 스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전북 불교 신대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것은 전북 불교 사부 대중이 화합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라는 책임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전북 불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과
두려움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저에게는 필연이고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오늘 차비 광명이 넘치는 이 성스러운 부처님 전에서 취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용기를 얻으려 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신도회 임원님들과 부처님들이 계시기에 힘을 얻습니다. 함께해 주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신도회 임원 여러분과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취임하신 한광수 신도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시고 불심이 뛰어나신 분을 신도회장님으로 모셔서 대단히 즐겁습니다. 신도회장 자리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대외적으로 불자를 대표하고 교구본사와는 긴밀한 협조와 내부적으로 교구본사 전체 신도회 조직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도회가 앞장서서 중심을 잡고 각 신행단체가 제 역할을 할 때 전북 불교 발전의 미래가 있습니다. 신도회장님과 신행단체장님을 서로 하겠다고 경쟁해야 발전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현재는 시대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아는 스님을 존경과 애호는 당연합니다. 승가도 사부 대중과 토론하고 좋은 안건은 받아들이고 공동체로서 의식과 발전 방향을 찾아 노력해야 합니다. 전북 불교는 이기입니다. 이기인 줄 알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스님이나 신도가 고령화되었습니다. 불교 행사에 젊은 사람 찾기 힘듭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전북 불교 바꿔보자고 원탁회의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등 행렬을 주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회의를 통하여 다른 때와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금년 부처님 오신 날 재등 행렬은 5월 13일 토요일 전라 감영 일원에서 다양한 행사로 치러집니다. 그날은 여기 계신 모든 불자님과 친척분들 모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종단 스님 100분, 연합합창단 80분, 보교사단 100분 이상, 그리고 신도 2,000명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금산사 계산 대제와 금년 생전 예수제 봉축 기원탑 정등식과 같이 협심하고 독려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뭉쳐야 정치권도 찾아오고 단체장들도 요구를 들어줍니다. 앞으로 정치인 단체장들 우리 행사장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불교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고 노력했는지를 분석하여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을 다녀도 신도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여 불자의 집을 찾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봉축 DF팀은 불자의 집을 찾아서 팔아주기 운동을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재등 행렬에 맞추어 행사 부족분도 보충하고 광고 협찬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100명 이상이 참가하여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재등 행렬 때 안내 인쇄물을 보시고 사업체 이용 부탁드립니다. 가을에 업체를 보충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서로가 도우면서 이용합시다. 존경하는 스님께서 부처님 법 전하면 우리는 깨우쳐서 지혜의 문을 열고 불자로서 자긍심 될 때까지 노력하고 정진합시다. 끝으로 한광수 신도회장님 취임식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자 행자 큰스님, 일자원자 큰스님을 비롯한
큰 스님들 모시고 이 앞에서 축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힌두회가 길을 잃고 갈 곳 없는 사슴처럼 조금은 헤맸던 것을 저는 신행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중에 이렇게 오늘 송담 한광수 회장님께서 취임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실 근스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은 조직입니다. 우리 포교사단도 금년에 200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명의 포교사가 우리 힌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우리 한광수 회장님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산사 전북불교가 잘 되고자 수행사에서 행하는 표를 하나 봤습니다. 바보 셋이 모이면 문수 지혜를 앞서간다. 항상 그런 말씀, 그런 표를 보고 저도 포교사단을 이끌어가면서 항상 위원들과 임원들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앞으로도 각 신행 단체장님들과 조그만 일이라도 협조하고 논의해서 우리 전북불교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